오늘은 신발 벗어들고 바닷가 산책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입니다. 야, 놀기 진짜 좋은 날씨다. 네, 오늘은 이솝 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했는데 토끼가 거북이를 얕잡아 보고 낮잠을 자는 바람에 거북이한테 추월을 당해 결국엔 경주에 지고 말았다라는 이야기죠. 네, 거북이처럼 느리더라도 천천히 꾸준하게 하면 결국엔 이긴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런데 토끼와 거북이를 소재로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인 별주부전이죠. 오늘 제가 찾아갈 곳이 이 별주부전의 고향이라고 합니다. 어떤 풍경과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사천 비토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정말 상쾌하다.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날빗자의 토끼토, 말 그대로 토끼가 날아가는 형상을 닮았다지요. 사천시 끝자락에 위치한 비토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 문화관광해설사 빈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가 여기를 오면서 네. 사천대교를 건너서 또 비토교를 건너서 왔거든요. 네. 이 비토섬이 섬이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육지와 이렇게 연결이 된 거죠? 아, 예. 네. 사천시 서포면에 위치한 네. 비토섬은 네. 1992년에 비토교가 건설되면서 네. 섬과 육지가 연결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접근이 용이해졌지만 네. 아직도 섬마을의 정치가 그대로 남아있고 예. 또 그 분위기도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예. 섬 주변으로 또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예. 것은 예. 별주부전의 주 무대가 되는 곳이 또 바로 비토섬입니다. 예, 네. 예.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네. 다시 말해 다리 하나만 건너도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진답니다. 첫째로는 구불구불 이어진 니아스식 해안이 마음을 빼앗고 이어서 토끼와 거북이의 사연이 호기심을 자아내죠. 그러니 준비물은 그저 홀가분한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풍경 좋은 바닷가에 오면 캠핑을 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요즘은 캠핑이 또 대세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여기가 캠핑장 입구죠? 예, 맞습니다. 아, 여기 캠핑장 입구입니다. 예. 여기 주차장인 것 같은데. 예, 주차장이 아주 넓죠? 예. 이게 주차장이 넓은 이유가 캠핑장 안으로 차를 못 가져가게 하려고 이렇게 넓게 해놓은 맞습니다. 건가요? 예. 자동차로 이동하면 훨씬 편할 텐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카트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있죠. 예. 예. 우리가 캠핑을 떠나는 이유가 예. 자연을 즐기기 위해서 떠나는데 그렇죠. 이 자동차의 소음과 공해 때문에 제대로 즐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여가 캠핑장에서는 예. 자동차의 소음과 공해 없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고 예. 또 자연을 만끽하기 위해서 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예. 환경과 예. 즐거움.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네요. 그렇죠. 아, 토끼섬답게 두 마리 토끼. 예. 여기는 항상 토끼와 거북이 항상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망설임 없이 카트에 올랐습니다. 저기 안에까지 거리가 얼마나 걸리죠? 네. 도보로 가시면 예. 3분 정도 소요되고 예. 이 카트카를 이용하시면 1분 내외로 가실 수 있습니다. 아, 1분. 아, 너무 짧다. 아쉽다. 카트를 타니까 막 대접받는 느낌인데. 눈 깜짝할 사이 다다른 곳에는 바다를 풍경 삼아 직접 텐트를 치고 즐길 수 있는 야영장부터
있을 건 다 있다는 글램핑장까지 다양한 캠핑장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야, 캠핑장이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비토섬이 별주부선의 무대이다 보니까 이 캠핑장도 토끼, 자라, 용궁, 용왕 일 테마로 캠핑장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 위편으로 올라가면은 전망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망대에서 바라보면 멀리 사천만 그리고 이 일대 넓은 바다를 조망할 수 있어요. 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별주부전 테마파크라는 것도 조성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 바로 아래 내려가시면은 해안가에 갯벌이의 수변 데크가 쭉 다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를 따라 걸으면서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아, 캠핑도 하고 둘레길도 걷고 야, 저 숲 사이로 보이는 저 바다가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 그게 바로 바다를 우리가 오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캠핑장 한편에서 만난 비토섬 이야기의 주인공. 깜찍발랄한 토끼 녀석들입니다. 아, 토끼들. 예, 너무 좋네요. 귀엽고 예쁘죠. 예. 아유, 만지고 싶다. 그러게요. 밖에 있는데도 좀 깨끗하게 관리가 돼 있어가지고. 예. 아, 너무 예쁘다. 별주부전에 보면 토끼가 목숨을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도 엄청난 그 기지를 발휘하잖아요. 그 실제로 토끼가 그렇게 똑똑한가요? 글쎄, 알려진 바에 의하면 토끼 IQ가 30에서 60 정도라고 하니까 좀 똑똑한 편인가 봐요. 꽤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실제로도 토끼를 우리가 키우면서 훈련을 시키면은 자기 이름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된다고 합니다. 야, 괜히 그 소설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소설의 주인공 소설을 그냥 만드는 건 아닌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또 다 이게 연관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주 똑똑하구나. 이처럼 여행의 묘미는 아마도 예기치 못한 즐거움에서 비롯되는 거겠지요. 그 즐거움의 진가를 제대로 느낄 수 있다는 비토섬의 두 번째 코스. 낚시와 산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공원입니다. 바람이 갑자기 세지네. 멀리서 봤을 때는 저기가 그냥 섬인 줄만 알았는데 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네요. 네, 그렇죠. 저 섬은 파기 날개를 펴고 나는 모습이라는 벼락도라는 섬이거든요. 벼락도. 그래서 여기 한 228m 정도의 보행교를 놔와가지고 걸어서 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져 있어요. 저기가 바로 비토 해양 낚시 공원입니다. 낚시 공원이요? 네, 낚시 공원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낚시를 할 수 있는 부양식 자대도 있고 또 해상 펜션이 있어서 숙박을 하면서 낚시를 또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낚시 저는 낚시 당비도 없는데 낚시 하는 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인들이 들어가셔서 섬 한 바퀴 둘러보실 수도 있고 낚싯대를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2만 원만 내시면은 낚시 자대에 앉아서 편하게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전문가 아닌 누구라도 들어가셔서 정말 바다 낚시 손맛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좋다. 낚시 인구 무려 850만 시대. 그렇다 보니 이곳 역시 1년 내도록 낚시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는데요. 저는 낚시를 썩 잘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잡아주는 걸 먹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낚시를 하다 보면 어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낚시꾼들은 이제 이 어종이 더 좋고 저 좋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주로 여기서는 어떤 어종이 잡히나요? 여기 바다에 사는 다양한 어종들이 다 잡히는데 그 중에서도 볼락이나 돌돔, 감섬돔, 장어, 보리멸 같은 것들이 많이 잡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같은 계절에는 돔 종류들이 제일 많이 잡힌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낚시터만의 특별한 것은 이 혼합 밑밥 사용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호남 밑밥. 예, 예. 그래가지고, 네. 어, 뭐, 바다하고 환경을 보호하기도 하고, 네, 네. 그래서 안전하게 낚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대에서 낚시를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갯바위나 방파제에서 낚시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안전하고. 바다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아, 여기 와보니까 저도 낚시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예. 하지만 아직 비토섬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남아있죠. 바로 섬 안의 섬 월등도입니다. 월등도에 닿을 수 있는 기회는 하루에 단 두 번. 간조로 바닷물이 빠져나가고 나면 어마어마한 갯벌이 섬과 섬을 이어줍니다. 이야, 진짜 모세의 기적처럼 바닷물이 쫙 갈라지네요. 정말 예. 정말 신기한 광경입니다. 야, 자연의 근데, 신비죠. 예. 예, 예. 근데 저 섬에 네. 사람이 살고 있나요? 예, 저 섬은 예. 월등도라는 섬이거든요. 예, 예. 예, 다섯 가구 정도 사람이 살고 있고요. 예, 예. 하루에 두 번 물길이 쫙 열리면은 예. 그 물길이 열렸을 때만 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예. 더욱 재밌는 것은 바로 이 월등도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이라는데요. 바로 이곳 월등도가 우리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 무대인 곳입니다. 예, 예, 예. 별주부전 이야기의 주변의 여러 섬들이 만나서 예. 새로운 이야기로 탄생을 했는데요. 토끼가 용궁에 들어가서 꾀를 내어가지고 예. 별주부를 타고 무트로 올라오다가 네. 달에 비친 월등도 그림자를 보고 예. 벌써 도착한 줄 알고 예. 뛰어내려서 예. 토끼 섬이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거북이는 토끼를 데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갈 수 없어서 예. 갈 수 없으니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그 자리에서 거북섬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별주부전에는 안 나오는 얘기잖아요. 예, 이 지형과 만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저희 사천 비토섬의 이야기죠. 아, 지금 보니까 정말 거북이하고 닮았어요. 머리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등에 예. 껍질도 보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이 토끼한테는 예. 부인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남편이 용궁에서 돌아오기를 목이 빠지도록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서 목섬이 되었다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아, 너무 가슴 아프다. 예, 예. 별주부전은 이런 슬픈 사연이 숨어 있었네. 그렇죠. 예.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별주부전의 후일담. 그 이야기 끝에는 아득한 사천만의 풍경이 또 한 번 발길을 붙듭니다. 저기 바다 안쪽에 보면 네. 그 나무가 촘촘하게 세워져 있어요. 네. 뭘 양식을 하는 거죠? 아, 저거는 예. 사천의 특산물인 굴 양식장이에요. 예, 예. 일반적으로 보는 양식과는 좀 다르죠. 예, 예, 걸대 양식이라고 합니다. 예, 예. 예. 걸대 양식은 좀 뭐 다른 양식하고는 좀 특징이 다른 게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걸대 양식은 넓은 갯벌을 이용하여 전통 방식하고 비슷하게 예. 참나무를 바닷가에 꽂아서 수중에 부양하는 유생을 껍데기에 부착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건데요. 네. 24시간 내내 물속에서 자라는 수화식 양식법과는 좀 다릅니다. 네, 예, 네. 그래서 네. 물이 빠지면은 공기 중에 드러나서 햇빛, 예. 달빛, 예. 바람을 먹고 또 갯벌에서 자라는 수많은 미생물을 먹고 자라서 네. 알은 작지만 예. 쫄깃쫄깃 탱글탱글 향이 살아있고 깊은 맛을 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비토섬 굴이 그렇게 맛있었구나.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겨울이 되면 예. 이 비토섬 일대에 서포 굴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신비의 섬. 저는 오늘 그 별주부전에 후일담이 있다는 걸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뒷얘기와 연관된 토끼섬, 거북섬도 너무 앙증맞고 아름다웠고요. 우리 비토섬을 찾아주시는 분들께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섬으로의 여행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예. 낯선 곳의 설레임과 때묻지 않은 자연의 매력 때문이겠지요. 일상에 지쳐 몸과 마음이 쉬고 싶으실 때 아름다운 풍경과 넓은 자연의 품속인 비토섬으로 오세요. 네, 오늘 안내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캠핑에 낚시에 힐링까지 참 하고 싶은 것 많은 계절입니다. 그 마음 꿰뚫어보기라도 하는 듯 두 마리 토끼보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는 곳 사천 피토섬의 여름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